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없이 간단한 전자회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봤는데요. 사실 아두이노가 없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자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회로, 그 다음에 타이머를 이용해서 깜빡거리는 회로, 그리고 해가 지면 빛이 나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음악 연주 회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음악 연주 회로를 알아보기 전에 IC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I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이런 칩 있죠? 이걸 우리는 보통 IC칩이라고 부르죠. 이 IC칩 안에는 사실 수백만 개의 저항과 캐패시티,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들이 이 하나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이런 IC의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 파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회로 안에는 아주 미세한 공정으로 안에 그 복잡한 전기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전기회로 내장되어 있는 타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타입도 있지만 뭐 이런 다리 3개짜리 타입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다리 형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CPU 형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IC 회로 중에 UM66이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UM66이라는 회로를 이용하면은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UM66 칩은 여기 보시는 이 칩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칩이 이제 UM66 칩입니다. 이 UM66은 안에 음악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기회로를 이렇게 들어있는 IC죠. 그래서 이 IC UM66을 이용하면은 아주 재미난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UM66은 이 판판한 부분을 앞쪽으로 해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1번, 2번, 3번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이용하면은 이 아주 간단한 형태 회로를 이용해서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UM66의 그 T05L이라는 제품을 이용하면 즐거운 나의 집, 이 제품이 이제 그 즐거운 나의 집을 연주하는 그런 칩이고요. 그 다음에 11L로 끝나는 제품은 Love Me Tender, 32L로 끝나는 제품은 뻐꾸기 왈츠 같은 거를 쉽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보면은 이 다리에 2번 다리에다가 그 전기를 연결하고 3번 다리에다가 스피커 다리를 그 다음에 1번을 그라운드에 연결해주면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음악을 연주하는 아두이노 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UM66 IC하고 스피커 그 다음에 3V 배터리가 있으면 그 음악을 연주하는 회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꽂아놓은 핀에다가 UM66 칩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UM66 칩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전원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형 소리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 음악이 연주되는 게 들리시나요? 아주 회로가 간단하죠. 전기를 그냥 이 칩에다가 연결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연주되죠. 그리고 다른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이 IC를 다른 IC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부품에는 이 복잡한 회로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칩 안에다가 IC 안에다가 어떤 특정 기능을 다 내장시켜서 이 칩 하나만 튕겨가지고 어떤 소리를 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 연주하는 제품들은 예전에 그 자동차 후진할 때 그 났던 음악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칩 하나가 들어있어서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는 뭐 시계, 뻐꾸기 알람하는 시계 같은 것도 이런 멜로디 IC 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멜로디 IC 칩이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아용 장난감들이죠. 그래서 뭐 버튼을 누르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은 음악이 연주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아주 간단한 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칩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너무 작죠? 잘 안 들리죠, 소리가. 그래서
이런 소리를 좀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칩이 필요한데, 이런 칩을 우리는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소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UM66IC하고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는 칩이 있는데, 요거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논리 회로를 갖고 있고, 또는 전기를 증폭하거나 또는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전기 회로 기호를 갖고 있고요. 이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가 있고, 각각 다리를 E, C, 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라고 불리는 다리는 2m의 약자인데요. 베이스와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다리고요. 전기가 이제 C에서 들어온 거하고 B가 합쳐져서 E로 흘러가는 거죠. 즉, 전기가 커지겠죠. 컬렉터는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가 2m에 더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이고요.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약한 전기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ECB를 조작함으로써 우리는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을 증폭시킬 수가 있죠. 또는 이런 증폭하는 역할 말고도 ECB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NPN형과 PNP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NPN은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를, 이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벗겨보면은 안에 반도체 판이 들어있어요. 그 판이 NPN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에 E다리하고 C다리에 이런 N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반도체가 B다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양쪽에 가운데 P가 하나 들어있는 이런 반도체를 우리는 NPN형 반도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NPN형 반도체가 있고요. 거꾸로 P형 반도체를 양쪽에 배열한 PN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과 P를 어디에 배열하느냐, 그리고 전류를 외부에서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죠. 일반적으로 NPN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NPN은 이제 그 화살표에서 B에 어떤 전기가 있다면 이게 E로 이렇게 흘러가는 특성을 갖고 있고, PNP는 반대로 E에서 B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전에 UM66이란 칩을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시켰는데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증폭 기능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의 증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C1815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칩을 이용해서 음악 연주하는 회로의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C1815 IC는 UM66에서 나는 소리를 증폭할 때 쓰는 그런 칩이고요. 그래서 실제 회로를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있던 회로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소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회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써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C1815 칩을 갖다가 연결해서 그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실제 회로를 한번 꽂아볼게요. 다리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UM66 칩의 세 번째 다리를 그 트랜지스터 C1815의 B 다리에 연결시켜 주네요. 그래서 B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그 출력선을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가운데 다리로 옮겨 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다리에다가 이 부분으로 전력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력을 이 부분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 전력을 하고 스피커 선의 반대쪽 다리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운데로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이쪽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UM66이 출력하는 음악 연주 소리가 이 C1815라고 하는 증폭 IC를 통해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증폭이 되고 그 결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음량이 커졌죠. 이런 음량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서로 다른 형태의 반도체를 얇은 판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 겹으로 싼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전류량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증폭시킨 전류량을 이용하면은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피에조 부저를 이용한 학교 종이 땡땡땡을 만들어 봤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때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는 우리가 피에조 부저를 아두이노에 연결을 했었고요. 이 연결된 후에 아두이노 쪽에 가서 이런 학교 종이 땡땡땡에 대한 음악 연주 코드를 작성을 해서 아두이노 칩에다가 내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내장된 칩에 의해서 아두이노 CPU 안에다가 그 음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부분에다가 저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두이노의 전기를 인가시키면 피에조 부저에 학교 종이 땡땡땡이 연주가 됐던 거죠. 이칩 안에. 이런 기능을 요 UM66 칩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회로가 들어있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아두이노 샜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냥 처음부터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IC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음악 그 패턴이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단순한 구현을 통해서 비싼 아두이노 같은 이런 보드를 쓰지 않더라도 그 똑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른 칩을 한번 알아보죠. 이번에는 시간에 관련된 처리를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뒤에서 이제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할 건데, 이 시간에 관련된 거는 사실 아두이노에서 제공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두이노의 그 부분에 보면은 시간에 관련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아두이노인데요. 아두이노의 이 수정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정자를 통해서 이 타이머를 발생시키고 그 타임 발생시킨 거를 아두이노 칩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정자 역할을 하는 칩이 있는데 그칩 중에 하나가 그 555번이라고 불리는 타이머입니다. 5 타이머로 불리는 칩인데 이 칩은 다리가 8개가 있어요. 그 8개짜리 칩이고요. 이 8개 다리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그리고 아주 손쉬운 타이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머 IC를 이용하면은 시간에 관련된 처리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타이머 IC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없이 간단한 타이머를 만들어 보자. 재료가 있는데요. 555번 IC, 그 다음에 9V 배터리, 그 다음에 33K와 10K의 저항 2개, 그 다음에 전기를 잠깐 저장해 놓는 캐패서티, 그리고 LED 가변 저항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한 회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5호 타이머 칩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쪽 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범용 IC 555 IC는 이 홈이 파이는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으로 이렇게 칩 번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칩에는 음극,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되고, 8번 칩에는 외부 전원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 다리를 이용해 타이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IC 칩 안에는 여기 보시는 이러한 회로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타이머는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이 회로 안에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그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 주기에 따라서 LED가 깜빡거리게 하는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555 칩을 연결을 하고요. 이 부분에 여기에 0번 다리죠. 0번 다리에다가 이렇게 음극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8번 다리에다가 플러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그 4번 다리, 0, 1, 2, 3, 3번 다리에다가 역시 이렇게 외부 입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바꾸기 위해서 요 부분에다가 가변 저항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555 타이머는 시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외부에다가 저항 같은 걸 설치해서 저항 값의 변화를 줘서 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맞추면 그 맞춘 시간에 맞춰서 이쪽에서 1번 다리에서 신호가 나가고 그 신호 나간 걸 이용해서 외부에 어떤 타이머 이벤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리 회로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555 타이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외부의 저항 값을 바꿔줌으로써 타이머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이 세팅된 타이머에 의해서 LED가 주기적으로 깜빡거리게 만들 수가 있죠. 전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패서티하고 저항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전기를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9V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타이머에 의해서 시간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이벤트에 따라서 LED가 깜빡거리게 돼 있죠. 이 깜빡거리는 주기는 외부에 있는 가변 저항을 통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 깜빡거리는 주기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죠. 시간 주기가. 반대로 이 저항 값을 변경을 시켜보면은 깜빡거리는 주기를 상당히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깜빡거림을 할수 있죠. 이555 타이머를 이용하면은 이런 저항 값의 변화를 이용해서 쉽게 그 시간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유용한 IC입니다. 우리 이제 주위에 보면 이런 555 타이머를 이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특정 시간 주기로 깜빡거리게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 와이퍼라든지 자동차의 그 깜빡이 등 같은 경우에 이러한 타이머를 세팅을 해줘서 저항 값을 변경시켜주면 특정 주기로 이렇게 반복하는 작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런 타이머를 유용하게 쓸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555 타이머는 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IC 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범용 IC 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555 타이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를 봤고요. 살펴본 내용을 한번 응용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그 빛을 감지하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빛을 감지하는 회로를 만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도 센서와 LED, 그 다음에 저항 하나, 그 다음에 그181로 IC 칩, 그 다음에 3V 배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로를 하나 구성을 해놓으면 이 조도 센서에 투과되는 빛에 따라서 이 LED가 깜빡거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미리 회로를 구성해놨는데요. 이 회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간단한 형태의 회로가 구성돼 있고 이런 그 아두이노처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이런 저항값입니다. 이런 저항값을 이용해서 외부에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하면 이제 쉽게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변수값 설정하는 게 대부분 이런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저항을 이용해서 LED를 깜빡거리게 할수 있는 회로를 만들었고 이 C181로 칩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논리적인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회로는 우리가 앞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조도 센서, 그 다음에 LED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작동하는 부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두이노에 그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었죠. 그래서 외부 빛의 조도를 아날로그 값으로 인지해서 이거를 LED 256 레벨로 변경해서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트랜지스터와 그 다음에 조도 센서의 조합, 여기에 저항 값을 설정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UM66 IC 칩을 이용하면은 소리를 낼 수가 있었고요. 그 조도 센서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이용하면 뭐 시간이라든지
조도의 변화를 가지고 외부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한테 좀 한번 숙제를 내고 싶은 게 있는데, UM66IC와 조도 센서를 결합해서 빛의 변화를 감지하며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개의 555IC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좀 복잡한 타이머를 한번 설계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타이머를 이용한 조도 센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특정 주기마다 조도 센서의 값을 읽어서 어떤 처리를 하게 하는 거를 그 하드웨어 회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번 시간에 공부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타이머 IC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시면 많은 내용을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사실 아두이노 없이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두이노를 여러분은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아두이노를 이용하면은 이런 복잡한 전기회로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